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한글 고체 수업에서 오늘부터는 한글 궁체에 대한 2단계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제가 한글 궁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추이, 그리고 궁체에 있어서의 각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로 보니까 지금 4년이 지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 2단계로서 한글 궁체에는 어떠한 구조적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고체와 궁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한글 고체와 궁체,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한자와는 어떤 차이점이 또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글 고체라는 것은 15세기 해행초가 중심이 되던 그런 사회에 있어서 훈민정음의 제조 원리가 한자의 전서의 필약을 부분 수용해서 만들어서 책 판본을 찍으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오래되기 때문에 고체라고도 하고 판본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판본체라고도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이 궁체라는 것은 이 판본 고체를 필사를 하면서 생겨난 건데, 말하자면 필사체입니다. 필사체. 필기체라는 거죠. 요새 보면은. 말하자면 이 판본체가 인쇄용으로 씌어진 용도라면은 이 궁체는 필기체 용도로 필사용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쇄용 판본 고체와 필기용 궁체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기본 구조를 전서의 부분적인 특징을 수용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필액이 획이 굵기 결정하고 기본적으로 수평과 수직이라는 그 구조 원리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필사체로 오면서 당시의 현용 서체였던 해서, 행서, 초서의 필체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궁체라는 이름의 서체가 형성이 되어 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붓으로 썼다기보다는 도안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장방형의 직사각형의 구조가 필사체로 들어오면서 붓으로 이것을 써서 새기거나 또는 붓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시 기본 현용 서체 당시 서체였던 해서의 원리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리꺾기도 왜 되냐면은 이렇게 돼서 머리가 각도가 이렇게 생기거나 끝이 다소 뾰족해지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붓을 대서 자연스럽게 내리 끌 때는 끝이 뾰족해지고 가로 끌 때는 모든 글씨의 방향이 옛날에는 세로였기 때문에 가로 끊는 획은 끝을 마무리하게 됨으로 해서 해서의 기본 골격을 전서의 필액에다가 수용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해서의 특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굵기가 생기죠. 이 전서에서는 굵기가 없습니다. 이 굵기라는 것은 한자의 서에서는 이 조세라고 하는데 굵기입니다. 굵기.
이 조세의 문제에 있어서 전선을 전선의 원리를 수용한 전선은 굵기가 일정한 데 비해서 이 판본 고체에서 이 필사체로 넘어오면서 해서의 특징이 감해지면서 조세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굵기가요. 그리고 전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세에서는 부분적인 사슨 구조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글 고체에서는 시옷자 같은 경우는 사슨이 있긴 있죠. 부분적인 사슨 치어대에서는 부분적인 사슨이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수평 수직의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해서가 수용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해서에서는 경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경사 또는 필에게 각도입니다. 이 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정이라고 그래요. 이 비슷하다는 뜻이죠. 비슷하고 바른 거. 이두 가지 해서의 두 가지 원칙이 전서에 수용이 되면서 글씨가 필사체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른바 궁체라고 하는 한자의 해행 초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궁체라고 되어 있는데 좀이 개념은 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궁체가 만들어진 개념이 뭐 궁궐에서 이렇게 주로 썼다는 동 궁녀들이 주로 썼다고 해서 궁체라고 했는데 조금 의미를 개념을 조금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적으로서는 고체와 공체로 크게 일반적으로 대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을 일단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체에서 공체로 넘어오는 것은 전세의 피력을 에서 해서의 피력을 수용하는 단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에 있어서는 한글의 이 구조에 있어서는 한자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지가 않고 한자와는 다른 새로운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이 하나 주의할 만한 사실입니다. 한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한자에서는 전예 해행초가 글자의 기본 틀이 있으면은 오체가 모두 기준선이 중심이 됩니다. 전선을 써도 큰 대자를 써도 이렇게 쓰죠. 예선을 써도 이렇게 쓰고 해행초가 전부 다 한자는 중심선이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한글에 있어서는 이 고체는 이 중심선에 따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체의 중심선은 전체가 중심을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큰 대자하고 이렇게 썼을 때 글자의 중심이요. 중심에 딱 걸리고 좌우도 맞지만 중심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글 궁체에 있어서는 한자 해행초와는 달리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중심선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한글에 있어서의 중심선은 고체에 있어서의 중심선이 중간인데 비해서 궁체에서는 이 우측선을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을 맞춰도 보기 싫고 어디를 맞춰도 보기 싫은데 쭉 여러 사람이 여러 오랜 세월 동안 써보니까 이 중심선을 우측에 내리끊기 선에다가 맞추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선이 이동한다는 것이 한 가지 한글 궁체에 있어서의 한 가지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첫째, 중심선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제일 우측으로 내리끊기 획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은 한자에서는 자음과 모음이란 게 사실 없죠. 뭐이 자음 모음 뭐 한자가 이런 건 없는데 한글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죠. 자모, 자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체에서 가짜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필사체로 붓으로 해서로
해서적인 성격을 강하게 넣어다 쓰다 보니까 이 자음과 모음의 충돌에 있어서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있는데 모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모음의 획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자음이 크기가 길이나 높이가 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짜를 쓰는데 가짜의 길이가 자음이 짧아진다는 것이죠. 모음은 그대로 있는데 자음이 키가 작아지는 경향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크기가 축소 자음의 크기가 축소되면서 또한 가지 뭡니까? 크기가 축소되고 경사가 생겨나게 되죠. 경사, 사정 해서 기억이 이게 좀 어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45도 정도 돌려서 가짜를 45도 돌려서 이렇게 가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체에서 공체로 넘어오면서 자음의 크기는 폭이나 키가 짧아지고 모음은 그대로 그 길이를 유지한다는 이두 가지 원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음이 크기만 달라지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각도도 달라지죠. 각도가 달라지고 자음이 붙는 위치는 초성이나 종성에서 이 자음이 붙는 위치는 상단에 붙는 경우, 좌단에 붙는 경우, 하단에 붙는 경우 이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음이 이 상단, 좌단, 하단에 따라서 이 자음의 부분적인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1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한 번은 다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 하에서 자음의 부분적인 구조가, 결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에 가는 경우가 그대로 이쪽에 가니까 안 어울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밑에 올 때는 또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이, 초성이 상단에 가는 경우 또는 좌단, 우단, 하단에 따라서 자음의 형태나 구조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이 한글 궁체에 있어서 고체와의 특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에 있어서는 어떤 글자가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왼쪽에 갈 경우에 조금 부분적인 모양의 차이가 있는 수는 있긴 있습니다. 매산변이 위에 가는 경우, 왼쪽에 가는 경우, 밑에 있는 경우 에 따라서 조금씩 구조적인 한자는 부분적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체를 쓸때 한자와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한글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한자는 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조가 경우의 구조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한글은 사실 그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조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 한글 공체의 고체와의 차이점 그리고 한자와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면서 한글의 공체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보다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판본체로 쓰여졌던 고체 전설을 바탕으로 했던 고체가 당시 사용했던 해서와 행서의 그 필체를 수용을 하게 되면서 필액이
해소화되면서 내리끊는 모음이 기준선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그 자음이 상단, 좌단, 하단에 따라서 부분적인 모양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한자와는 달리 한자는 전체 오체가 기준선이 중간인 데 비해서 한글 궁체에 있어서는 그 기준선이 제일 우측 내려긋기에 기준이 온다는 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한글 표현에 있어서 비교적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